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은 슈퍼메가 럭키박스 2인풀입니다. 46 초보분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자, 4, 5, 6. 자, 7, 8, 9가, 7, 8, 9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번개가 있는 걸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 여기서는 게임에서는 벼락이라고 표현을 하던가 그랬네요. 잠깐. 자, 일단 2. 자, 번개 두개 확보하고요. 4. 3, 3은 다음 라운드에 4, 자,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가 없습니다. 7, 8, 9, 자, 7, 8, 9를 좀 체크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별 3개. 3이요. 자, 3. 자, 별 하나 체크하고요. 자, 7. 7은 저 6으로 번개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자, 6. 자, 6 있고요. 자, 1, 5. 1, 5, 1, 2. 자, 1, 5, 1, 2. 7. 7은, 자, 1. 자, 물음표 됐고요. 해서 7. 한번 더. 자, 시트 완성하겠습니다. 자, 8. 자, 3개 남았고요. 자, 2번은, 자, 1번. 번개 쓰고요. 자, 5번. 자, 5번. 아, 9번이네요. 9번 하면 2번. 자, 5. 자, 1. 1번이면, 자, 5를 체크할 수가 없죠. 자, 4개 사용해야 되네요. 자,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죠. 자, 물음표. 아니죠. 자, 안 됐죠. 자, 완료. 아, 1, 2, 3, 4, 5, 6 있고요. 7, 8, 9가 또 없네요. 7, 8, 9, 별. 7, 8, 9, 별. 자, 7, 8, 9, 별. 자, 7. 자, 5, 4. 5, 4. 자, 9. 자, 9. 8. 자, 1번. 자, 1번. 6. 자, 4, 5. 4, 5. 자, 4에서, 자, 여기까지 해서 8.
상대방 시트 하나 완성을 안 했네요. 마지막에 완성을 하려고 하나. 시트 두개 완성했네요, 한꺼번에. 자, 오. 오, 완성했고요. 자, 4. 2요. 자, 2. 자, 2장 남았습니다. 자, 4, 9. 자, 9. 4. 4 해주세요, 4. 8. 자, 아까부터 여기 안 되네요. 자, 4. 4개 다 쓰고요. 2개 얻겠습니다. 자, 3. 자, 3도 하나 체크하고요. 자, 시트 한장더 완성했고요. 1, 2, 3. 어휴, 4, 5, 6이 없네요. 4, 5, 6. 4, 5, 6. 4, 5, 6. 하겠습니다. 자, 1, 2, 3. 자, 1, 2, 3. 자, 1, 2, 3. 해서 별 해야 되고요. 6. 자, 6. 자, 1, 2, 3. 1 나왔고요. 자, 현재 42대 37이고요. 자, 5. 5는 자, 제가 번개가 두 개밖에 안 남아서 자, 5. 자, 4가 나와도 됩니다. 3. 3을 지우면 자, 5 되죠. 자, 2, 4, 4도 되고요. 좋습니다. 4를 하면 여기 2도 지우고요. 여기 자, 6도 지워요. 아이고. 자, 완료입니다. 시트 하나 더 완성했고요. 58대 38. 자, 2입니다. 자, 2가 나왔는데요. 자, 2장 남았습니다. 자, 9, 7. 자, 4나 9, 4나 9, 4나 9로 하겠습니다. 해서 달한개더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상대 65점. 어우, 6개 다 완성했네요. 상대방은 6장을 다 완성했어요. 대단합니다. 자, 대신 저는 자, 달 점수를 얻었죠. 그래서 저는 69, 상대방은 65점. 자, 상대방은 시트 6장을 다 완성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됐네요. 자, 마지막에 4장을 완성했네요. 자, 마지막에 4장을 완성했지만, 딱 맞춰서 4장을 완성했지만, 자, 달 개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얻지 못했네요. 자, 어우, 깜짝 놀랐네요. 69대 65. 자, 초보와 한번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슈퍼메가 럭키박스 인플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